어제 저녁 가수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가장 먼저 병원을 찾은 이는 그룹 신하이의 신해철 씨였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의 제이든도 달려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진서가 마련된 것 같으니까 팀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 소식에 놀란 팬들의 애도의 발길도 이어졌는데요. 빈소가 마련 중인 장례식장에는 생전 신해철 씨가 세상에 남긴 음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신해철 마왕님의 오랜 팬이고요. 오랫동안 저희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가수 그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금방 다시 일어설 거라 믿고 기다렸던 팬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중가요계의 큰 별이었던 신해철.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대중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듭니다. 모두가 다시 일어나길 바랬는데 결국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네. 어젯밤 끝내 참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바라고 또 바랐었는데 결국에 신해철 씨가 의식불명 상태의 엿새 만인 어제 저녁 8시에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등졌습니다. 향년 46이었습니다. 예. 소속사에 따르면 신해철 씨는 사망한 당일 저녁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네. 응급조치를 비롯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인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었습니다. 예. 뻥 갔었잖아.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태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별세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신해철 씨가 건강에 이상을 보인 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예.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모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였는데요. 예. 이 수술은 간단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해철 씨는 가슴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같은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지난 22일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근처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요. 이후 3시간 동안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추가적인 수술이 불가피했는데 신해철 씨의 상태가 워낙 여의치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해철 씨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를 응원하는 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가 않았었는데요. 신해철 씨에게 음악적 영감을 얻은 이 후배 가수들이 찾아왔습니다. 예. 윤도현 씨와 싸이 씨가 엄숙한 모습을 면회했고 육천 동생인 가수 서태지 씨도 이 신해철 씨를 찾아왔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해철 씨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아직 뭐 나이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이제 부부간의 애정도 상당히 각별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가족들이 이제 좀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신해철 씨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 9살의 딸과 7살의 아들입니다. 워낙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까봐 이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전해져서 더욱더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인데요. 윤원희 씨는 신해철 씨가 쓰러졌을 당시 중국 출장 중이었다고 합니다. 수술 직전에야 급하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이들 부부의 사랑과 사연이 남다릅니다. 신해철 씨는 윤원희 씨가 암에 걸리자 프로포즈를 했고 윤원희 씨가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극진히 옆에서 보살폈는데요. 예. 또 지난 6월에 발표한 솔로 앨범에서 단 하나의 약속이라는 곡을 통해서 부인에게 다신 제발 아프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할 정도로 부인에 대한 사랑이 정말 남달랐다고 합니다. 다신 제발 아프지 마라라는 가사말이 마지막 유언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네요. 자, 신해철 씨 빈소 어디에 마련이 됐습니까? 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졌습니다. 조문은 오늘 1시부터 이제 열리게 됐고요. 한편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원인을 놓고 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장협착 수술을 받았는데 이 장협착 수술의 이 치료와 이 수술에 대한 적정성이 의료사고의 가능성까지 열어뒀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모닝와이드 제작진도 상박 고인의 명복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